어차피 숙성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안에 들어가 이제 속을 채울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버섯, 그리고 시금치, 마늘, 그리고 고곤졸라 치즈하고 이건 약간 넣을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두껍죠. 네, 그렇죠. 아, 진짜. 버섯 두 장으로 오면 맛있어요. 네, 셰프님이 잘라주실 거고요.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둘러주시고요. 그쵸. 지난주에 좀 그리웠어, 올리브오일. 한동안 안 써서 그런가? 다음 쭉쭉 익히시면 돼요. 마늘 곱게 살짝 다져주시고요. 그럼 지금 볶는 거는 뭐예요? 지금 볶는 거는 양송이만? 아니요, 같이 볶을 거예요. 양송이 먼저 볶지 말고? 네, 양송이, 마늘 넣고 양송이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시금치를 넣고 볶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치는 그러니까 익힌다기보다는 약간 숨을 죽인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숨만 죽이는 정도? 네. 이 시금치는 밑을 네. 따듬어도 네, 될까요? 예. 이런 고르곤졸라나 뭐 럭포드나 네. 이런 것들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에. 네, 네. 간혹 향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한테 뭐 권할 만한 다른 치즈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리코타. 리코타? 예. 셰프님이 너무 잘 썰어주셨어요. 아, 여기에 버터를 네. 넣으면 사실 더 맛있어요. 버터? 네. 야채를 볶으실 때는 센 불에 빨리 볶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수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소스가 완성된 거랑 다름없어. 여기에 크림을 한 반 컵 정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러면 더 고소해지거든요, 맛 자체가. 나 기다리고 있어요, 딱 들고. 갈아주세요. 멈추라고 하세요. 네. 아, 그리고 저기, 아, 나 요즘에 몰라. 홈페이지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네. 남은 치즈 어떻게 하시냐고 묻는 분들 많이 계신데 종이에다가 한번 싸셔서 랩으로 싸셔야지 그 물이 많이 안 나요. 냉동은 하지 마세요. 냉동하시면은 깨져요, 나중에 다.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살짝 식혀주시면 되고요. 받칠까? 네, 나중에 이제 나중에? 받쳐도 될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일단 놔두시고. 지금 물은 최대한 좀 건져내고. 네. 오,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가 준비됐고요. 네. 숙성이 거의 끝났거든요. 셰프님 제가 이거 네. 밀게요. 오, 잘 불어올랐다. 보시겠어요? 그럼 빨리 지금 해야 돼. 이제 다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애들이. 나 가스 빼도 돼요? 네. 꼭 하고 싶은 뭐 항상. 짐은. 짐은. 짐은 있는데 이제 네. 그 피망을 불에 구울 거예요. 로스트 한 거를 이제 피자 깔조네가 약간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뭐랄까 피클처럼. 피클처럼? 네. 그럼 피망 구워주시고요. 양파를 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잘라주시면 돼요. 세 덩어리로? 네. 크게? 예.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고 이거를 3등분 정도를 해달라고요? 예, 네. 딱 3등분. 올리브오일 내 쪽으로 좀 가져갈게요. 네. 소금도 있어야 되죠? 네. 고추하고 마늘 필요 없고요? 마늘은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워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에서 파이어 로스팅을 하실 때는 그렇게 위험한 작업은 아닌데 좀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것도 되게 재밌겠다. 뭐 이거요? 미는 거?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게 또 두께는요. 그냥 네. 예전에 제가 피자 있을 때 그 나폴리 왜 반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얇게 미는 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뭐랄까 두꺼워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 안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얇아버리면 이제 뚫려버려, 젖어버리고. 아, 맛있겠다. 이것만 구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일단은 있는 만들어 놓은 소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치즈를 넣을 거예요. 파마산 치즈하고 모짜렐라, 생 모짜렐라 치즈 넣을 거거든요. 그럼 파마산하고 모짜렐라 내가 갖다 줄까요? 네, 그거 좀 주시겠어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계속 구워야 되고요. 네. 지금 보면 색깔이 이렇게 카라멜라이즈 돼요. 그러면서 식감이 살아있으면 단맛이 돌 때 꺼내가지고 저 구운 피망하고 같이 다져서.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네. 오일을 한번 발라요. 오일이요? 네. 물이 셀까봐 이렇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대를 이제 넣어주시고 가운데. 이 작업은 빨리 해줘야 돼요. 왜냐면 수분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넣고 쌤 셰프님이 하는 동안 저는 이렇게 네. 이 페퍼를 랩을 씌워서 냅두면 네. 아니면 이렇게 종이봉투에다 넣어놓으면 공기 접촉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때 벗기면 쉽게 벗기실 수 있거든요. 그쵸. 절대 이거를 물에 씻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유, 아,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생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다이스로 만드셔서요. 이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미 이 안에 그 고곤졸라의 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체만으로 진짜 정말 이렇게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 진한 고곤졸라 치즈 향을. 마이크로팬 거기 있어요? 네, 거기 있어요. 그다음에 파마산 치즈 한 번 더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계란 노른물을 손으로 지금 붙여서 접착제처럼 만두 부칠 때하고 똑같죠. 네. 살짝 살짝 이 일부러 속에는 좀 많이 넓게 두는 거죠. 네, 그렇죠. 나중에 녹으면서 네. 다차게. 네. 이제 밑에서부터 마를게요, 저는요. 한번 말아서 여기 눌러주고 다시 한번 말아서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잘, 눌러주고 잘 만다. 안쪽으로 말아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아 모양 이쁘다. 네, 해서 아 좀 이게 좀 바닥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다음 얘를 이제 오븐에 집어넣으면 돼요. 오븐에서 한 15분에서 20분만 구우면 되거든요. 먼저. 그러면은 빨리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보시면 이렇게 구워 놓으시면은 네. 한 번에 이렇게 떨어져요 다.